이명희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윌리엄스 그레이와의 골밑 대결 뚫어냈습니다. 리버스 그러나 슛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잡아냈고요. 바운드 패스 어처마 점수 한 점차. 자, 윌리엄 선수가 저런 면이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네. 1대1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야가 상당히 넓다라는 거거든요. 예. 어시스트 두 개째. 지난해 신한은행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김단비의 슛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한 차례 신한은행 고비가 왔습니다. 네. 박혜진의 석점. 리바운드 그레이. 자, 괜찮아요. 저렇게 쏴줘야 됩니다. 그렇죠. 쏜튼 쏩니다. 두 점 실패. 윌리엄스가 같이 몸을 부딪혔는데 터치아웃 됐습니다. 선수 교체가 있군요. 신한은행 쪽에서의 선수 교체입니다. 박주영 선수를 불러들이고 김현주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이 양 팀이 지금 석점 현재까지도 쏜튼의 1쿼터 때 나왔던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김현주 그렇죠. 선수가 들어오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신기성 감독도 외곽에서의 찬스가 좀 날 수 있겠다 싶어서 넣은 것 같거든요. 예. 김현주. 그렇죠. 자,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신기성 감독의 예측대로 석점이 터집니다. 도망가는 신한은행. 자, 신한은행이 필요로 하는 것이 이런 득점이란 말이에요. 외곽 지원이 됐습니다. 30대 26. 그러자 이명희의 석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미지. 자, 신한은행이 불안한 리드를 계속 지켜가고 있고요. 굴절되면서 썬튼 쪽으로 갑니다. 어처마의 수비. 썬튼이 골밑 쪽으로 다가옵니다. 볼 외곽으로 나오고요. 윤미지 다시 한번 드리블 선택. 이번엔 썬튼이 바깥쪽에 있는데 윌리엄스의 몸에 부딪혀서 넘어집니다. 반칙입니다. 썬튼 선수가 오늘 코트 위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특징이 있을 거예요. 네. 이 썬튼 선수가 또 부상 이후에도 자그마한 부상은 그냥 털고 일어서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고요. 또 썬튼 선수의 부모님이 경기장에 와서 최근에 계속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수비의 변화가 있죠. 네. 내셔 존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윤미지 안쪽 썬튼 바운드 패스 그레이 득점. 이번엔 팀 플레이가 아주 좋았습니다.